은하신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그렇죠. 자, 근하신년이 아니라 근조 화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름 명단을 갖다가 밝힐 수 밖에. 근조환을 드리고 싶다. 그렇죠. 예, 근조환. 근하신년이 아니라 근조환. 예, 첫첫 번째는 번째 누굽니까? 윤자장. 아, 먼저 그리고 나오네요.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국집당. 국집당. 골걸. 예. 골걸 엄마, 장모. 오빠까지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고 설치고 있는 놈. 이상민. 그렇죠. 그리고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다는 거 하는 김순호. 김순호.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근조환에 둘러싸인 한 해가 되도록,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것 같아요. 네. 기쁜 마음으로. 이게 그래요. 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본인들이. 아니요. 눈을 깜빡할 수 없으면 근조환을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예. 첫 번째 그룹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예. 윤짜장, 뭐 윤자장. 해가지고, 뭐 정치와 네. 관련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있는 이들, 그 예. 다음에 대통령 예. 실이라고 가면 속에 숨어있는 놈들. 예. 아, 이들은 근조환이다. 근조하한. 네. 예. 근조하한은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 미리 준비할 수 아, 있어요. 미리 준비할 예, 수 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만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제일 나쁜 애들이 조중동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사주들이 있어요. 사주. 그러니까 언론사를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친일, 그 다음에 망고 이런 일보 사주들 근조한 다 받아야 돼요. 아, 근조관 다 받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거죠? 특정 어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뭐조뭐 해가지고 뭐 방, 예 방식. 방방 뭐 이렇게 된 애들은 그죠? 방방이에서 뛰다가 떨어져가지고 근조환을 받든 어떻게 됐든 그 방방이 맞아. 예. 예. 하여튼 뭐그참 나쁜 사람들이죠. 네. 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조직들을 언론을 이용해서 이용해. 언론을 사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세 번째로는 예,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등수가 요 그쪽에서 근조한 쪽에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불법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잘하고 뭐 이런 쪽으로 뭐 불법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죠? 다른 뭐 외국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내에서 그걸 갖다가 쥐어짜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유통업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인지 도대체 일본 기업인지 헷갈리는 기업. 유통업계인데 한국인지 일본인지 그렇죠.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지고 뭐 말을 못 한다잖아. 일본말을 이렇게 못 한다며. 아, 그러지 않습니까? 엘, 예. 예. 또는 어떻게 돼? 갑질을 해. 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유리컵을 막 던지고 하는 무슨 항공. 항공. 예. 예. 무슨 업들이냐면 이 업종들이 서비스. 제조라든지 이런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서비스업에 가깝고 서비스업이 가까운 속에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목을 자르고 오너가 무조건 다 자기 정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뭐냐면 지금 요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그걸 갖다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국고
맡고 있는 그 업체들이 있어. 그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건설업체야, 건설업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야, 서민들의 등골을 쥐어짜서, 그다음 일하시는 사람들의 등골을 쥐어짜가지고 그 즙을 갖다가 먹고 사는. 이게 보면 지금 그 특히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처벌을 안 받아요. 희한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요 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갖다가 짓눌러가지고 왜? 하는 파트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하는 유통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가 이제 택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뭐 이런 유통에 관련된 데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되고요. 건설업체는 건설에 관련된 업체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안 받고 축제를 하고 있고, 그 축제를 해가지고 세금 포탈로 이어지고, 그 세금 포탈을 갖다 감싸기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갖고 있단 말이야, 얘들이. 건설업체가 가장 많이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야. 아, 네, 유통업체들도 있습니다. 건설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건조한, 이것도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사실은 이제 그 중대산업재해법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1월 달에 벌써 1년 됐습니다. 지금 하정동의 HDC, 그 아이파크 붕괴가 1월 달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 시점으로는 올해 1월 달인데, 사실은 그 처벌법이 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처벌 안 받았죠. 그러고 나서, 되고 나서도 SPC 지금 안 받고 있고, 각종 산업 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지금 다안 되고 있고, 국힘에서는 또 그것을 또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있습니다. 그럼 처벌을 하죠. 그죠? 법이 있으니까 처벌을 해야죠. 그러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누가 도대체 하죠? 누가 기소하죠? 검찰이 하죠.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정상이 아닌데, 검찰은 몽땅 다 의대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자기 말도 안 되는 권력 유지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무슨 처벌을 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아니, 법이 돼 있는데 왜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합니까? 네? 법이 있는데 왜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그죠? 그것을 갖다가 하는 법조계의 일부분들, 정리가 돼야 된다. 뭐냐면, 박영수가 있었던, 박영수 특검이 있어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보여줬던 것들이 뭐냐? 야, 이거구나. 건설업체하고 관련돼가지고, 어떤 단지를 갖다가 민간에서 개발하는데, 대장이 누구였더라? 알고 봤더니 검사들이라는 거야. 검사가 그걸 갖다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뭐할수 없다. 그럼 결국 결론은 뭐다? 조폭이 하던 짓을 갖다가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조폭이 하던 일이 아니라 조폭도 검사 밑에 가가지고 짜웅을 하고 있는 구조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뒷배경을 검사들이 안 봐주면 그럼요. 커다란 PF 같은 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죠. PF가 쪼그라졌잖아요. 근데 박영수 불러오고 나서부터 승승장구, 새로 만들어져갖고 김만배가 그거를 그렇죠. 윤짜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주시면 안 돼요? 박 검사님, 윤짜장 뽑아주시면 안 돼요? 뽑아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감히. 그렇죠. 그런데 그 기자가 무슨 기자이기 때문에, 검찰청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대장이라잖아. 거기에서 그 동네 대장동에서 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장 위에 원수가 누구다? 박영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박영수 밑에서 박영수 그 저기 검사 그 저기 변호사죠, 지금은. 예. 55클럽인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밝혀진 것만 그런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55 클럽인데 자기 뭐 누가 어떻게 받아갖고 누가 어떻게 받아갖고는 별개, 그리고 박영수 검사가 최소한 150억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왔음에도 검사들이 검찰이 해서 손안 대면 그냥 묻히는 거죠. 그렇죠. 예. 묻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조화는 필요하다. 근조화는 필요하다. 올해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